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오늘도 정대웅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정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 환자였고 지금은 아토피를 비롯한 피부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생기한의원 노원점 정대웅 한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박치영 원장님과 함께 아토피와 알레르기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와 알레르기, 과연 얼마나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토피가 심하면 알레르기도 심할까요?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알레르기 검사 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많은 것들이 양성으로 나와서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하고 나서 당황스러운 결과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저도 이전에 아토피가 심했던 시절에 대학병원에서 50여 종의 알러지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검사 결과 무려 35가지 식품 알러지가 있었고 심지어 그 중에는 쌀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럼 이 음식들을 다 제한해야 할까요? 그랬다면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양성이 나온 모든 음식을 제한한다면 아토피가 사라질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알레르기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아토피 자체를 치료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토피가 치료되면 알레르기 검사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 역시 정 원장님과 같은 유사한 환자 사례가 많았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로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찾아내거나 치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양성으로 나온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아토피가 치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아토피가 치료되고 면역이 안정되면서 알레르기 반응도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3살 무렵 한 3차 병원에서 아토피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음식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회피요법을 사용하면서 IgE를 감소시키는 면역 억제 요법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아토피가 좋아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받았던 면역 억제제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알레르기 검사 결과는 피부 상태 그리고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보다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검사가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알레르기가 아토피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아토피가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지연형 알레르기가 만성 피부 발진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너무 심할 때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하는 회피요법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토피 치료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알레르기 반응도 극복된다는 것이 저의 오랜 경험입니다. 식품 알레르기와 피부염 습진의 관계에 대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병원에서는 피부염이 심할수록 알레르기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박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스퍼드 병원에서 설명한 자료를 보면 식품 알레르기가 피부염을 유발하기보다는 피부염이 심할수록 알레르기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피부염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에 대해 옥스퍼드 대학교 병원에서도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식품을 완전히 제한했다가 다시 먹기 시작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일반적인 발병 단계가 있는데요. 영유아기에 아토피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이후에 식품 알레르기, 비염, 천식 순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토피가 있으면 이후에 식품 알레르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알레르기는 아토피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토피와 알레르기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레르기의 경우 항원과 항체 반응에 의해 주로 IgE와 히스타민 같은 염증 물질이 분비됩니다. 예를 들어 땅콩 같은 항원이 우리 몸의 위장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IgE가 생성됩니다. 이 IgE는 비만세포에 결합해 있게 되고 땅콩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이 IgE가 활성화되면서 히스타민 같은 염증 물질을 방출합니다.
그렇지만 아토피의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단지 히스타민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피부 장벽, 항균 펩타이드의 감소, 인터루킨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때때로 손상된 피부 장벽이나 장 상피 세포를 통해 음식 입자가 접촉하게 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도 알레르기 반응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무너진 피부 장벽을 복원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음식들은 제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첨가물이나 설탕, 시럽, 기름지고 매운 음식 등은 아토피에 좋지 않습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충분히 대사되기가 어려워서 염증 반응을 증폭시키고 더 가렵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음식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섭취했을 때 피부 증상이 악화되는 음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집중해서 치료하는 것이 보다 자유로운 식단을 즐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알레르기와 아토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항원항체 반응이 아닌 복잡한 기전으로 발생하는 염증 반응입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해결하고 아토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토피와 알레르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정대영 원장님께서 직접적인 경험담을 말씀하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